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아마 열심히 쉬기도 하시고 가족도 찾으시고 또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얻고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이에 벌써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서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무언가가 변화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작은아마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우리는 옷을 갈아입게 되죠. 반팔에서 긴팔로, 또 긴팔에 스웨터를 입고, 또 그 위에 외투를 걸치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 하나씩 하나씩 벗어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변화시킵니다. 바뀐 환경에 적응되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좀 편해지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세계에서 보면은 큰 변화의 때가 올 때가 있고요. 그때 잘 적응하면 그 기준이 적응되어서 그 한동안의 시기를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예전에 도로가 이제 발달되고 자동차가 이제 대중화되면서부터 어떻게 도로에서 차가 다녀야 되느냐 질서를 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나라에서 도로 이제 우측으로 통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 그것이 전 세계에 어느 정도 퍼지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도로 좌측으로 하는 것이 습관화되었던 몇몇 나라들은 그것을 아이 우리는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하면서 거부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한 두세 나라는 아직도 좌측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참 적응이 잘 안 되어서 생긴 경우죠. 이런 것은 뭐 순간순간마다 나타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 미국 사회에서 이제 미터법을 통일할 때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미터로 모든 제도를 통일할 때가 되었는데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는 마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이걸 변화시켰음에도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결국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바꾸려고 했어도요 마일 대신 킬로미터를 적응하지 못했고 섭씨 대신 화씨를 아직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나라만 뭐 이렇다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그 무게를 잴 때에 고기를 살 때 그냥 200g, 300g보다는 그냥 한 근만 끊어오세요. 이게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우리도 아직까지 예전에 그 단위에 그냥 너무 적응한 나머지 요즘 제도에는 잘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을 살 때도 몇 평이냐 이걸 물어보지 몇 제곱미터냐 이걸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전의 습관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인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시대를 보면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도 잘 적응해야 됩니다. 뭔가 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화됐고요. 공업사회에서 또 서비스 중심 사회로 변화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요, 인간의 수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화돼서 예전에는 60세 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꿈도 못 꾸던 기계들이 등장했어요.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또 전 세계가 순간 동시대가 연결되는 SNS와 또 네트워킹 시대가 되었죠.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머뭇거리기도 해요. 더 나빠지지 않을까. 기존의 것을 지키려고 변화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변화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잘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참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변화는 항상 존재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모든 변화와 갑작스러운 사태에 잘 대응해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변화는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온통 변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일해 보여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이 있어도요, 아까 흐른 강의 물과 지금 거기를 흘러가는 강의 물은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좋은 상태인 경우가 종종 있지만 변치 않고 그대로 있으면 좋은 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생의 괴로움이 있어서 뭐 한잔했다가 예수를 믿고 그래도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 보면 손가락질은 전혀 없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태 그대로 예전에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하면 그 사람의 삶이라 아니면 주위에 계속 폐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대학에서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이 단세포 생물이었던 아메바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을 할 때 어떤 실험을 했냐면 최고의 아메바 서식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습도도 또 적당한 온도, 음식도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아메바가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참 의외였던 것이 뭐냐면 아메바가 잘 성장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비된 환경이 우리에게 최적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이 단세포 생물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완벽하게 조용하고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 없고 이런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일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는 울고 뛰어다니고 가끔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환경이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잡음이나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변화의 직면에 있습니까? 그냥 변하지 않는 게 좋고 예전 그대로 좋아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변명하는 것이 있어요. 잠언 2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말을 참 잘 생각해보면 재미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인생의 어느 순간에 길 바깥에서 사자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모든 핑계가 사자예요. 길에 나가면 안 돼, 사자를 만날 수 있어. 거리에 나가면 안 돼, 사자를 만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에 주어진 모든 기회와 가능성들을 전부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있는데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새로운 도전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변화의 직면에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나를, 내 자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그런 환경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가족과 직장, 학교, 결혼, 뭐 부모님, 자녀, 돈, 건강, 집, 자동차 모든 문제에 있어서 변화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나쁜 변화도 있지만 거기에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좋건 싫건 변화는 항상 있고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이 든다는 사실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잠시 미룰 수는 있어도 결국은 다가옵니다. 그러면 변화의 사실성을 인정하고 대비할 수 있는 건강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인은 늘 변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변화라는 것은 기독교의 중심 사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변화는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 중에 하나였어요. 더구나 하나님은 그런 변화를 기뻐하시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한 문화명령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다스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변화된 세상의 관리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더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변화가 있는 곳, 원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는 선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아담은 세상을 통치하며 더 아름답고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오염된 이후로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염되고 파괴되고 죽음이 가까워진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악하게 변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오셨어요. 우린 과학법칙에서 엔트로피의 법칙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점점 파괴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쪽으로 세상은 수렴된다. 그것이 엔트로피의 법칙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의 법칙을 역전시키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악하게 변화되는 것을 선한 변화로 바꿔주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일어난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먼 장님,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입니다. 안구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집어넣으시며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눈이 떠서 세상을 밝게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구 가운데 있는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선포하시고 일으키실 때에 손 마른 자는 손이 펴지고 안전뱅이는 일어나고 유출병 있는 자는 유출이 그치게 되고 문둥병자의 피부가 건강하게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나눠줄 때 그들의 배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무진자한 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지각이 깨우쳐서 진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에게 말씀 선포할 때 회개하여서 의인이 되었고 성도로 그들의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셨을 때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과 십자가는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죄악된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올해 표어이기도 한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나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좋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모습이죠.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과거와 결별하여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는 그런 놀라운 전환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인 변화를 두려워하며 수동적으로 대응했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는요, 변화를 맞아들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전환점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싸워야 될 수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나쁜 변화는 거절해야 됩니다. 죄로 이끄는 변화죠. 거부합니다. 좋은 변화는 적극적으로 쫓아갑니다.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는 선택을 합니다. 또 피할 수 없는 변화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변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바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탈피해서 최고의 변화의 지경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참 많은 경우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화를 거부하게 돼요. 그 이전의 습관, 사고방식,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 과거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가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옛날엔 이랬는데 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새로운 시대는 새롭게 역사하신다. 이걸 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놓고서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될 것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모델로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화의 모델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고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보면 자기가 시도해서 그것을 직접 해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잘 모르니까 자꾸 옆 사람에게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겸손히 배웁니다. 변화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른이라 생각하면서 그냥 배울 것도 없고 해온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 보면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그런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남들이 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도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요 겸손하게 하나하나 쌓아가며 성장하며 변화되는 모습, 그걸 보는 것이 어른들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더욱더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바뀌고 주위도 바뀌고 바뀐 것을 수용해야 돼요. 이번 추석 연휴 때 아마 가족들을 만나서 반가운 만남을 가졌을 텐데 한 1년 2년 만에 어쩌다 만나면은요 가족과 친척 간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아이들이 자란 거예요. 부쩍부쩍 성장해요. 이놈이 첫째지? 아니요 셋째인데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방 커요. 그럴 때는 뭘 생각합니까? 와 애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크는구나 이걸 생각해요. 어쩌다 만나면 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은 그렇게 빨리빨리 성장하고 변하는데 어른들이 안 변한다는 게 문제예요. 어른은 옛날 생각 그대로예요. 집에서 부모와 자녀가 왜 싸웁니까? 제가 곰곰 묵상해 봤더니 딱 한 가지예요. 애는 크는데 어른은 애를 애 취급하려고 그래요. 조금 더 컸는데 거기에 맞추질 못해요. 아이들은 난 성장했다고 나는 키도 크고 이제 이것쯤 내가 할 줄 안다고 우기고 있는데 부모는 아니라고 넌 아직 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집에서 싸우고 다투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자녀와 갈등이 있는 가정은 곰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애가 컸는데 나는 애를 아직도 옛날 젖먹이 취급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추석 때도 애들이 용돈 좀 줘야 되겠는데 애가 컸어요. 옛날처럼 1,000원 몇 장 주면 될 때가 아닙니다. 만 원도 주고 우리 사인당 아줌마도 보여줘야 되는데 만 원 한두 장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뭘 깨닫습니까? 아이는 컸구나. 근데 나는 아직 이 큰 아이의 적응과 변화를 가지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물론 변치 않는 것 우리가 고수해야 됩니다만 변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이런 변화된 것들을 보여주고 나도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빚으셔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일꾼으로 만드시는 그런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바꾸려 하실 때에 저항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손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에 대한 건강한 태도는 믿음으로 변화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어디까지 수준을 얘기해 줬냐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 바뀌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서서히 다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에요. 나에게 닥친 여러 시련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선입견만 가지고 보지 말고요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변화시켜야 될 것들, 바꿔야 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도 보여주시고 이기심도 보여주시고 정욕도 탐욕도 보여주십니다.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피하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꾸어 변화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육에 속한 옛 모습을 보았다면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일하시며 변화를 주도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변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일하심에 우리는 동조하고 동역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 표차를 걸어놔야 돼요. 나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하는 걸 걸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가끔 가면 상처를 입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가끔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사 현장을 가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길은 질고 흙먼지 날리고 가끔은 시멘트 가루도 날리고 철근은 삐죽 나와 있고 나무 조각이 이곳 이리저리 흘러다니고 철 조각도 있고요. 빈 통이 굴러다니고 한마디로 참 불편해요. 때로는 그 속에서 상처 입고 찔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멋진 건축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어질러 있는 환경이 정상적일 때도 있어요. 제가 교회 건축을 몇 번 경험해 봤는데 현장을 주로 자주 가봅니다. 그때마다 제가 제일 좀 그런 것이 뭐냐면 하루 끝나고 나면 현장을 좀 치워놓지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발에 못이 찔린 적도 있는데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한 집사님이 안전화를 선물해줘서 못이 푹 찔렸는데 뭐가 덜컥하게 막았어요. 안전화에 철이 있어갖고요. 이 못이 들어온 걸 막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나한테 안전화를 사준 이유가 있구나. 아, 그 때문에 이 그 못 찔리는 거 두 번을 제가 막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빗자루 거기 다 쓸어놓은 적도 있어요. 그랬다 그 다음 날 현장 인분들한테 무지하게 혼났잖아요. 다 버린 것 같아요. 다 쓸 데가 있다고 막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 지켜봐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 창틀 끼우다가 뚜리뚜리 이렇게 보면서 떨어진 나무 조각 툭툭 쳐갖고 껴놓고 그러더라고요. 다 버린 것도 이유가 있어 버려놓은 거니까 손대지 말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손대지 말자. 근데 참 불편해요. 그런데 그것조차 봐줄 때에 아름답고 복된 건물이 완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편을 일부러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주위 사람을 인한 상처를 일부러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폭도 허락하시고 나에게는 불편하고 나에게는 원망거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치레 겁먹고 그 현장을 떠나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 이 말씀을 가감없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게 좋은 것만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에는요 고통과 기쁨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가난과 부유가 함께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도 함께 있고요. 오해와 편견도 기분 나쁜 건 무시당하는 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재료를 다 사용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의 악한 사람도 사용하시고요. 내 주변에 실패하는 환경도 사용하시고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선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잔잔한 호숫가가 아니지요. 파도치는 바닷가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도 파도에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풍파도 경험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지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새 것 만들기 원하시고요, 우리 주위도 새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저항이 있을지 몰라요. 이대로가 좋은데, 이게 편한데, 그냥 이대로 그냥 불평 감내하며 살으면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감수하고 바꾸어 갈 때 놀라운 변화와 더 좋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올해 표어를 새롭게 되었다를 삼고 새로운 환경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좀 준비해 왔어요. 비 새는 데도 고치고 뭐 이제 주차하는 공간도 좀 더 넓히고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또 앞으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또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할 텐데, 교회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좀 새롭게 바꾸고 위치도 바꾸고 이런 일들을 좀 계획하려고 그래요. 아, 그럴 때 많은 사람 앞에서 들릴 얘기가 들어요. 아니 지금도 괜찮은데 왜 뭘 바꾸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달 동안 고민해 봤는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새로 자라나는 세대를 담기에는 아직 그릇을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잘 해왔지만은요, 변화된 세상에 맞춰서 변화를 기할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기성세대가 많이 헌신도 하고 양보도 해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겁니다.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면 그 변화를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외적인 변화부터 내적인 개인의 변화까지 이 변화는 참 다양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가지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성경책을 새 걸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목사에게 성경책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이 성경책에 온갖 메모, 빨간 줄, 뭐 포스트잇 다 붙어 있어요. 아, 그런데 한 4, 5년 쓰면 옛날에 성경책 그 표지가 그 가죽으로 돼서 오래 썼는데 요새는 레자라 왜 이렇게 빨리 다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떨어져 갖고 안에 맥북도 조각이 나 있어 가지고 지금 바꾸려고 생각하는데 불편해요. 그냥 이것도 대충 쓰면 되는데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몇 번을 바꿔봤는데 성경책을 한번 갱신할 때마다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 앞부터 끝까지 다 읽어가면서 메모한 거, 밑줄 그걸 다 옮기고 포스트잇 옮겨 붙이고 하면서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야 되고요.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과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기간을 가져요. 이 기간이 식음을 전폐하면 일주일 걸리는데 대략 한 달 걸릴 겁니다. 저 쉬어가면서 하면.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변화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 기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 것으로 만드시고 우리 환경도 바꾸시고 새로운 영혼이 와서 구원받고 거할 만한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변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어요. 삶의 일부입니다. 또 변화는 힘든 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유익하게 변화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 변화시키지 원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더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서 정말로 새 것으로 매일매일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변화의 장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혹시 회피하거나 미루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용기 있게 도전해서 주님께서 새 것 만드실 때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